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 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었고 20년의 결혼 기간 중에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망하게 떠나보내고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남편이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인 그 직장 동료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둘 사이를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망한 당일에는 상간녀가 저희 집 앞에 와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자살 방조와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식구들, 그러니까 시댁 사람들이 이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저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써줬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사연자분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외도를 확인했고 또 시댁 식구들의 행동도 그렇고요. 사연자분은 자살 방조죄 그리고 협박죄로 상간녀를 고소했다라고 하는데요. 남편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마음이 아픈데 그 이유가 외도였다니 네.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이 네.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네. 상간녀의 행동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요. 네, 아무래도 자살방조죄라는 그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네.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즉, 극단적 선택 하는데 사용될 물건을 빌려주거나 네. 독극물을 직접 제조해주거나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조언이나 격려를 하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집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긴 했지만요. 네. 그 남편의 극단적 선택을 직접 돕거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방조한 정황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좀 자살방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한 상간녀의 지속적인 협박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상간녀는 남편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비밀, 그 외도를 했다는 비밀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가족들한테 폭로하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행동 자체는 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한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신 상황이네요.
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상간녀의 협박보다는 의뢰인과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박으로도 해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시댁 식구들의 이런 행동이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받고 써준 진술서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래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네. 유족들이 탄원서를 써준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사연자분이 사망한 남편과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하나요? 네, 사연자분께서 그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그 상간녀의 협박에 있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네. 그 일상적인 메시지겠죠. 네, 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진술서를 써줄 수 있는 나이라면 그 혼인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녀들 진술서, 또 가족사진 이런 것들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형사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사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간녀한테 외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 이거는 할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네. 이런 공동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 둘 모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둘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 분께서는 남편이 사망한 것과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할까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말 그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이 사연자분이 받은 고통을 이제 배상하는 것이거든요. 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정은 이제 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자료 액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사연에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얼마나 만났는지를 네. 밝혀야겠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도 이제 매달렸다 이런 네. 사정, 그리고 이 결과 가정 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간녀 소송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았는지인데 이거는 뭐 집으로 와가지고 폭로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가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에도 조언을 해드렸지만 사망한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에 차서 직장에 찾아가 이런 사실 폭로하는 거는 주의해야 하는 거죠?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네. 이제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상간녀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상간녀 직장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진술서로 자살 방조나 협박죄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경우 위자료 액수가 가장 중요한데 위자료 액수가 많아지려면 상간녀와 남편이 만난 기간, 상간녀가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린 사정, 그리고 상간녀와의 관계가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상간 사실을 폭로하는 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장기 기증과 관련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한 분이 나는 장기 조직 기증을 희망합니다 라는 문구와 심전도 그래프를 팔뚝에 타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타투, 문신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는데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가 있는 의료행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 1992년에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간 문신, 그러니까 타투는 불법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수년간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행위는 질병 예방과 진찰 그리고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이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도 규제 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 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포함시켰고요. 또 현재 국회에는 여아를 막론하고 문신사법,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 타투어법을 포함한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루스 혼즈비의 The Way It I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